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TV조선 뽕숭아 악당에서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부른 노래들이 20일 정오전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다. 이명웅의 가지마는 네이버 TV 조회수 약 17만 회, 운명 같은 여인은 조회수 약 16만 회를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F4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뽕숭아 악당에서 부른 곡들이 음원으로 발매된다. 뽕숭아 악당 파트 1 앨범에는 지난 13일 방송에서 공개된 이찬원의 봉선화 연정이 타이틀곡으로 선정됐다. 여기에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함께 부른 무조건, 이명웅의 가지마, 운명 같은 여인, 영탁의 사랑, 이찬원의 보약 같은 친구, 장민호의 묻지 마세요를 포함하여 총 7곡이 수록된다. 이 중 이찬원의 봉선화 연정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다. 이찬원은 대구에 있는 어머니와 영상통화가 연결되자 엄마 보고 싶어요 라며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현철의 봉선화 연정을 열창하였고 이 부분은 최고 1분 시청률 14.5%를 기록했다. 앞서 출시된 내일은 미스터트롯과 사랑의 콜센터 음원은 현재 음원 사이트에서 차트 줄 세우기를 기록하며 방송의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이번 뽕숭아 악당도 방송의 인기를 차트 성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뽕숭아 악당은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가수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정을 그린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부터 시청률 13.2%를 기록하며 수요일 전체 예능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내일은 미스터 트롯의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뽕숭아 악당 재방송 다시 보기 트롯맨 F4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엄마 출연 뽕숭아 악당 미스터트롯이 다시 나옵니다. 사랑의 콜센터뿐 아니라 이제 수요일 저녁에도 F4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뽕숭아 악당이 시작되었는데요. 미스터트롯을 빛낸 F4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출연을 해서 더욱 많은 관심이 갑니다. 해당 방송 시청은 TV조선 온에어를 이용하시면 되고 무료 TV 다시 보기 사이트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뽕숭아 악당은 미스터트롯에서 탑을 찍은 트롯맨들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컨셉인데요. 트롯맨 F4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롯 가수인 국민 가수로 거듭나기 위해 배움을 이어가는 본격 성장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다양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싱어 송라이터 수업, 무대 매너, 패션 감상, 퍼포먼스를 비롯해 각 분야 레전드의 특별 수업을 받는 신개념 수업 버라이어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방송에서 트롯맨 F4가 명문예술고등학교에서 제1회 입학식을 진행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네 사람은 70년대 교복을 입고 떠나는 추억의 여행 콘셉트로 시작했는데요. 미스터트롯에서의 순위를 뒤엎으려는 멤버들의 의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대가 되었던 것은 게스트였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바로 F4의 어머니들이 등장했는데요. 아쉽게도 대구에 사는 이찬원의 어머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러 불참했습니다. 이명웅의 어머니 이현미 씨, 영탁의 어머니 이종금 씨, 장민호의 어머니 김화자 씨가 아들 옆좌석에 앉았고 개그우먼 홍현희가 이찬원의 어머니 대신 자리를 채웠는데요.
노래 대결에서 임영웅과 이찬원이 98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운동장에 나가 어머니들과 함께 몸풀기 게임도 했습니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수업으로 엄마에게 바치는 노래 시간을 가졌는데요. 4명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영웅은 어머니에게 운명 같은 여인을 불러줬고 이찬원은 영상통화를 통해 어머니에게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네요. 영탁은 어머니에게 사랑을 불러주며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서도 사랑을 부르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쏟아지는 러브콜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트롯맨 F4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그들이 어머니를 처음으로 TV를 통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쉽게도 김호중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미스터 트롯 멤버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풍숭아 학당은 아직 몇 회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10회 이상은 방송될 것 같은데요. 본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은 TV조선 온에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영웅 프로필. 본명 임영웅, 1991년 6월 16일 생으로 만으로 실제 나이 28살이네요. 고향 지역은 경기 포천시이며 학력 사항은 경북대학교입니다. 키 182cm, 몸무게 67kg이네요. 그리고 소속사 물고기 뮤직으로 데뷔 시기는 2016년 디지털 싱글 앨범 리어요 소나기라고 하네요. 가족, 혈액형 정보는 없습니다. 임영웅 직업 트로트 가수로 원래는 실용음악과 출신으로 발라드 가수를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천 한 가요제에서 노래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며 트로트에 흥미를 느꼈다고 해요.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고 최우수상 수상도 했습니다. 이후 트로트 대회에서 1등을 많이 했다고 해요. 특히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받으며 트로트 가수 꿈을 제대로 가졌습니다. 노래 앨범을 발매한 것은 이번인데 노래는 미워요 소나기, 멋이 중은디라고 하네요. 임영웅 트로트 가수의 과거 리즈 시절 사진을 보니 지금과 너무 똑같네요. 똑같은 이목구비로 성형 수술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생긴 동안 얼굴과 탄탄한 몸매가 돋보입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에서도 훈훈한 일상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제대로 주목을 받은 것은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 판타스틱 듀오 이수영 편에 나오면서라고 하네요. 그 당시 홍대 트로트 영웅으로 출연했습니다. 최근에는 교양 프로그램 행복한 아침에 게스트로 나왔네요. 임영웅 트로트 가수는 결혼 안 한 미혼으로 지금 여자친구 유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열애설 기사가 난 적동 없네요. 그리고 임영웅은 트로트 장르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깊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이라는 감정이 서려있다며 그런 게 어려움이 크다고 했네요. 유력한 우승 후보로 앞으로도 뛰어난 트로트 무대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과거 데뷔 전 사진과 키, 결혼 등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의 정보였습니다.